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V, T4TV 함께하는. 자, ESL 예선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11시 빨간색 진영입니다. 오현수 선수의 진영이에요. 예선전에 이제 그 대진표 조추첨할 때 못 오신다고 해서 네, 이후 경기를 진행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자, 프로토스 5시 프로토스입니다. 5시 하얀색 프로토스 김동영 선수. 네, 그 용신이는 진짜 존나 맞아야 되는 게 이제 금요일까지 시간을 줬거든요. 근데 금요일까지 한 경기를 못했어. 그냥 딱 한 판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줬어요. 둘이 시간을 정해서 한 게임만 해라라고 했어. 근데 둘이 한 게임을 못했어. 어떻게 된 걸까? 이거는 솔직히 다른 대회였으면 바로 예선 탈락이야. 근데 용신이니까 내가 봐준 거지. 그래서 용신이는 오늘 본선 경기 진행 중에 알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선전을 예선전 치르고 이긴 사람 바로 본선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지. 아니 슈발 회사를 다녀도 말이죠. 점심시간에 나와서 스타 한판 할 수 있어요. PC방 가서 솔직히 노력 안 해서 그러지. 아니 슈발 존나 막 서련이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밥 한 끼 먹자고 해. 어?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솔직히 안 나갑니까 여러분들? 저는 씨발 월차 내서라도 나가서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금요일까지 경기 시간을 줬는데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열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욕처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신이니까 봐준 거야. 다른 그냥 일반 두 분이었으면은 저는 바로 그 둘 다 탈락시켰는데 용신이가 껴있어가지고 자 서련이 나오면 나가서 한다고 이러시는데 뭔 소리야. 월차를 내서 나가서 데이트를 한다. 만약 내가 서련이랑 썸 타는 사이고 서련이 점심시간에 한번 나와서 한 번만 밥 한 번만 먹자 이랬는데 슈바 안 나갈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든 나갈 거야 나는. 진짜 막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아프다고 해서 회사를 빼던가 월차를 쓰던가 연차를 쓰던가 뭐 빨개 벗던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할텐데 그죠. 스타를 한 판도 못했다는 거지. 이거 한 30분도 안 걸리는 게임인데 이거를 한 판도 못했다라는 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분들이 뭐 그렇다니까. 진짜 제가 다음 대회를 만약 진행을 하면은 가차없이 다 잘라버리려고. 참가비도 올리고 참가비 한 5천원을 올려버리고 다 돈이나 떼먹어야겠어. 이 자식들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음에 GG클랜도 돈을 받는 걸로. 진짜 개사악하다. 내가 생각해 내가 좀 사악한 것 같아. 자 어쨌든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선수는 일단은 게이트 앞마당에서 원게이트 질럿 앞마당 예. 아 원게이트 질럿도 안 뽑았나요? 아 질럿 뽑았죠. 질럿 앞마당 들어갔고요. 야 아이유 그래 아이유가 점심을 먹자고 했어. 나 장기아랑 헤어질 테니까 너랑 만날게. 대신 나랑 점심 한 번만 먹어줘. 아니 점심이 아니라 그냥 금요일까지 밥 한 번만 먹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밥 한 번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다니까. 아 그 무조건 밥 한 번 먹는데 몇 분 걸린다고. 한 30분 걸리잖아 애들아. 밥 한 번 먹는 것도 어렵다고. 무슨 뭐 모텔을 가자고 했어 뭘 하자고 했어 아이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번만 먹자 이랬는데 밥 한 번만 안 먹는 새끼가 어딨어. 슈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니까. 용신이 딱 들어오네. 자 어쨌든 일단 김동영 선수의 빌드가 굉장히 좋네요.
네, 원게이트로 압박을 넣었고, 사네마이드 게이트 더블, 아, 뭐, 배럭 더블, 이런 빌드가 아니었고, 투팩토리 빌드인데, 일단은 뭐, 앞마다 볼트를 굉장히 빨리 가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김동영 선수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제 로보틱스를 좀 지어주면서, 사네마 공격에 대한 수비를 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의, 오현수 선수가 한방이에요. 이거 3탱크, 벌처 스피드업과 마인업 찍어주면서 공격 들어가는 빌드인데 약간은 좀 꼬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걸 한번 들어가서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지 못하면은 답이 없는 빌드입니다. 그리고 시즈모드를 따르는 거는 이 앞마당 멀티인 척 하는 거죠. 드랍을 하나라도 줄여주겠다라는 움직임이고 나 앞마당이다! 나 앞마당이야! 너 멀티에 앞마당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미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 김동영 선수가 게이트를 들려내면서 로보틱스만 지으면은 막을 수 있어요. 로보틱스가 상당히 늦네요. 지금 돈이 남는데 지네요. 자 잠깐만요. 이거 그냥 진짜 앞마당입니까? 앞마당 페이크가 아니고 앞마당이면 절대 못 이깁니다. 오현수 선수 이거는 무슨 근거 없는 플레이죠? 아니, 진짜 앞마당을 상대방 앞마당 한 걸 봤는데. 공격을 선택해서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격을 했어야 되는 상태였고, 아니면 스타포트라도 좀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투팩토리 앞마당 빌드는 정말 근거가 없고요. 이거는 망했습니다. 예, 오현수 선수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와 투팩토리 했으면 솔직히 말하면 투팩토리 빌드 자체가 공격 빌드거든. 공격 빌드. 그러니까 투팩토리 나오는 병력들과 그 빠른 업그레이드 최소한 벌처 견제를 통해서 사네마를 좀 괴롭혀주면서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빌드 구성상 아니 이렇게 가져갈 거면 배럭 더블 하죠. 아니 이렇게 할 거면은 배럭 더블하고 노배럭 더블 커맨드 하죠. 아니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좋은데 네 말도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자 그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네 지금 테란이 너무 힘들고 이 김동영 선수는 반대로 지금 테크트리 올리면서 돈 많잖아요. 이제부터 게이트 늘리면서 운영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트리플 들어갔기 때문에 물량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테란이 앞마당 멀티가 빠른 거랑 안 빠른 거랑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치고 나오는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마당 멀티를 빨리 가져갔을 때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팩토리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늘리는 타이밍이 더 빨라져요. 그 앞마당 뭐 팩토리 늘리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갔을 때는 그 타이밍이 점점 늦어지거든요. 그 타이밍이 빠르냐 안 빠르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테라는 타이밍러시 아니겠습니까? 괜히 앞마당 먹은 이윤열 앞마당 먹은 최연성 뭐 이런 게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다 그런 빠른 앞마당 자원 확보 그리고 팩토리가 늘어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았고 네,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벌처 견제 굉장히 좋지만은 벌처 견제를 뭐 풀어 한 부대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뭐 힘들어지는 거죠. 김동영 선수도 약간은 좀 꼼꼼하지 못한데 네, 그래도 이제 이미 게이트가 늘어나는 그 속도나 타이밍 그리고 지금 아두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미 네, 발업을 누르는 상태고 자 이제 사네발 트리플 멀티 정도를 들어갔을 때 이미 질럿 발업이 돼 있어서 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 경기에서 이관수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그냥 뚫어내면은 테란이 무너지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지는 테란들도 많고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왜 나오죠?
자, 배럭 엠베 날린다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타이밍 진출이라고 보이는데 탱크 세 개로 진출하는 거 좀 아니죠? 아, 여기 뒤에 맞네요. 근데 좀 아니거든요. 이미 질럿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질럿만 누르고 이제 발업 됐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벌면 이거 그냥 막히거든요. 글쎄요. 오연수 선수가 뭘 준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많이 아쉬운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치고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럭이랑 엠벨을 이렇게 날린다는 건 이거는 아예 타이밍 진출을 생각했던 건데 타이밍 진출을 해서 끝낸 상황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멀티를 가져가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전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테란들이 길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프로토스 대 테란전은 테란이 한 템포 빨리 길게 바라봐야지 프로토스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성 관계상 프로토스가 앞서기 때문에 네, 병력 싸움 한번 잘못하면 그냥 밀리는 경기가 테란 대 프로토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면서 빌드로 이득을 보던 네, 뭐 자리 잡기로 이득을 보던 뭐 그러면서 네, 운영을 들어가야지만 테란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프로토스가 그냥 본진 빈집 들어가면 게임 이겨요. 근데 지금 김동현 선수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빈집 들어가도 이깁니다. 그렇죠? 이거는 싸워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저기에 자리 갖고 있는데 왜 싸워? 내 멀티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그죠? 예, 이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돌리면 됩니다. 아, 이러면 테란이 따라와야 돼.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예, 이거 병력 보는 순간 다 빼야 돼요. 이거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입니다. 왜 닭 한 개만 나와도 막히거든 이 병력들은. 자 들어가죠. 아 이거는 네, 그죠. 본진 들어가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빼야 돼요. 병력도 바보 됐잖아. 그래서 제가 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자리를 잡고 멀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 안마다 멀티 그냥 깨고 나가도 돼요. 질럿만 던지고 안마다 멀티 깨고 나가도 프로토스가 무조건 이득입니다. 아 바보 됐어요 이 병력들. 네, 아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오연수 선수가 본질을 잘 막고는 있는데 병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아 탱크가 제거가 당하네. 드래곤 워낙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커맨드 센터 날아갑니다. 네 안마다 멀티 넬룸넬루 정말 아쉽네요. 아 이 병력 좀 바보가 됐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길게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전 경기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 그렇고 테란분들이 많이 급해요. 에 스타리그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본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굉장히 또 급한 마음의 소유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프로토스는 네 병력을 또 공격을 하면서도 병력이 많이 나왔었고 네 신경을 못쓰고 있는 오연수 선수죠. 자 공격 들어갑니다. 아이오닉 스톰 들어와주면서 김동현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기 1보 직전입니다. 아 콩까지 이제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김동영 선수예요. 아 오연수 살짝 아쉽지만은 제재 네 쿨하게 지지 인정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깔끔하네요. 네 그래도 오연수 선수 잘했습니다. 네 그 잘했고 네 김동영 선수가 또 깔끔하게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네요.